얼마 전에 넷플릭스 방송이죠.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습니다. 100명의 참가자입니다. 이 육체를요, 한계 상황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 또 자신의 승리를 위해. 게임을 하는 건데, 그 게임 중에 하나가 시치프스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바위를 막 그냥 위로 위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시치프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지요. 신들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산 꼭대기로 어마어마한 바위를 밀어 올리는 겁니다. 거의 꼭대기에 도달했구나. 그러나 그 순간 어김없이 뚜루룩 굴러 내려갑니다. 또다시 그 고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형벌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무한반복, 그러한 형벌인 거죠.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시치프스의 형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실존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달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을 늘 짊어지고 살아가는 노동과도 같은 너무너무 무거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 무겁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살다 보니까 점점 더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가슴이 늘 헛헛한 그러한 삶이 아니던가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살이를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짐지고 수고로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런 숨막히는 인생 무게감을 어떻게든 떨쳐보고자 애를 씁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방법이 그래서 여행이지요. 저도 여행 좋아합니다만, 여러분 어때? 패키지 좋은 상품이 나오기만 하면요, 다 날개 돋친 듯이 매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현실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어디론지 좀이 버거운 삶의 현장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걸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정신없이 쇼핑을 하면서 인생의 무게를 잊어버리고도 합니다. 이건 좀 돈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요. 어떤 분은 술로, 또 성으로, 도박으로, 심지어 요즘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마약을 통해서도 삶을 일탈을 즐기며 그렇게 무게감을 잊어보고자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결이 될까요?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너무 목이 마르지만 물이 없어요. 바닷물을 퍼 마십니다. 잠깐 해갈되나 싶더니 더 크게 밀려오는 겁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찾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후유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중독이 생깁니다. 계속 해보세요. 여행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뭐 하여튼 도박 중독, 심지어는 마약 중독까지. 자, 그러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덜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면 끝없는 수고와 노동과도 같은 무거운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의 짐으로부터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쉼을 구체적으로 주실 수 있나? 29절 끝부분에 해답이 나옵니다. 너희의 뭐가 쉼을 얻는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중요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고 하죠. 우리말로. 의사가 이것은 사실은 가짜 약이에요. 효과가 없습니다만, 이거 정말 좋은 약입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실험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먹으면서 아, 좋은 약이라고 했으니 내 몸 좋아질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나중에 정말 몸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 그러나 정반대의 효과도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라는 겁니다. 노시보 효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결과도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원이 차단된 그 냉동창고에서 얼어 죽은 선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상황이에요. 얼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시체를 꺼내는데 수습하면서 다들 깜짝 놀랐다지요. 아니, 전원이 꺼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체온증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수로 그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는데 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야, 이 냉동창고에 내가 들어왔으니 갇혔으니 아무도 나를 건져주지 못하니 나는 분명히 얼어 죽을 거야. 그러면서 점점 추움을 느껴요. 추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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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다. 그러다가 저체온증으로 결국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거지요, 결국. 마음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억만금을 가졌어도 마음이 불행합니다. 그럼 인생의 불행함을 느낍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그러나 행복해요. 그러면 날마다 노래합니다. Oh, happy day. 그러면서 늘 행복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겁니다. 만면의 미소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쉼을 통하여 회복이 찾아오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인생 전체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럼 대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는가? 제가 전에 보았던 아주 재미난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의 동심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한 아이가요,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동네 밖에 있는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대폭발을 뻥 하고, 이걸 그래가지고 맨날 아이들한테 나 화산 터지면 좋겠어, 화산 터지면 좋겠어,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말이요, 저기 가면은 고속 열차가 다니는데 두 대가 샥 하고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그 순간 소원을 외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다운 발상이죠. 그런데 주인공이 생각을 해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 그래가지고 친구들 다 소원 가진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다 소원을 외쳐요. 근데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 거기 있었던 친구들이 전부 다 평소에 자기가 막 떠버려댔던 그러한 말과는 전혀 다른 소원을 외쳤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 늘 걔가 말하던 게 뭐냐면 나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하고 결혼할 거야, 이게 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걔가 외쳤던 것은 다른 거였어요. 우리 아빠가 도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걸 외쳤습니다. 사실 이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게 꽉 차 있었던 거죠. 아빠, 도박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주인공 아이는 무슨 소원을 외쳤을까요? 얘는요, 아예 소원을 외치지를 않았습니다. 왜? 화산이 터지면 난리가 나거든요. 난리가 나요. 이 아이는요, 사실 무슨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냐면 화산이 터지면 별거 중인 우리 엄마 아빠가 큰일 났다, 우리 가족 해가지고 다시 모여서 한 가족 오순도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 아이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산 터지면 좋겠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가 비록 아이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 진짜 배경은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보다는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이면의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우리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씁니다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인생이 늘 답답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없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헛헛해요. 다 남들 부러워할 정도의 환경도 되는데 그래도 뭔가 공허합니다. 왜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쉼이 없는 걸까요? 이거 먹고 살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분주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아니 뭐 사는 게 원래 그렇지 뭐. 여러분, 이 말이 해답이 되는 것인가요? 겉으로 보이는 이런저런 이유 이면에 사실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늘 답답하고 헛헛하고 삶이 무겁게 여겨집니까? 성경은요, 죄 문제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죄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사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메가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죄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인간 안에 우글우글한 욕심과 욕망과 미움과 증오심, 이게 결국 전쟁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이야기를 들으면요, 많은 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아니 왜 기독교는 자꾸 말이야,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나쁜 일 안 하려고 얼마나 노무력을 했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죄를 거론을 하는 거야? 기독교는 기분 나쁜 인간들이야.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행하는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사실은 우리의 어떠한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상태,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성경 언어는요, 이 그리스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꼬부란 글씨 하말티아. 그런데 이 하말티아는 의미가 뭐냐면 화살을 쐈습니다. 관역을 향해서. 그런데 활시위를 날아간 화살이 관역에 안 맞고 빗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관역입니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관역이에요. 이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린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가 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깨어져 버리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생명은 떠나가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질병과 저주와 고통이 삶에 임합니다.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악하고 죄된 행동도 서슴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온갖 악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죄의 부산물인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정의예요. 저 전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썼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사이트를 주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요,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인데 누가 봐도 매력적인 30대 아주 전문직 여성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여성이 남자만 사귀면 누굴 사귀느냐, 유부남, 또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아주 훨씬 많은 이런 남자만 자꾸 사귀더라는 거예요. 거기 막 푹 빠져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 이거?
그 조사를 연구를 막 해봤더니요, 원인이 뭐냐, 애정결핍이더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버지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비슷한 존재들, 여기로부터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사실은 모습이죠. 무언가 결핍을 갖고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남부럽지 않게 살아도요, 헛헛합니다. 공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곳으로 채워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행으로, 술로, 도박으로, 쇼핑으로, 심지어는 뭐 마약 같은 걸로도. 그러나 그런 시도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죠.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공허함,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조상의 유전자를 자손은요 꼬박꼬박 물려받습니다. 그래서요 눈동자 색깔이 닮고 머리카락 색깔이 닮고 코가 모양이 닮고 뭐 신체적인 특징들이 어디든지 뭐든지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시 깨어져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죠. 멸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시한부적인 인생을 오늘도 뚜벅뚜벅 살아가는 가련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불순종하고 반역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언젠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40대 남성이에요. 폐륜합니다. 70대 노모를 두들겨 팹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의 주먹에 맞아서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심지어는 이 아들이요 칼로 어머니 목에 들이댑니다.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안 내놓냐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형법상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을 내가 원치 않습니다 하면 그 사람 처벌을 받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거나 뭐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나 특수폭행, 뭐 흉기를 들고 뭐 하여튼 이런 거, 이거는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이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이 아들이 그 칼을 들었잖아요.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 어머니가 처음에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 상황을 수습하고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다 진술을 했었어요. 제가 칼을 들었었어요 막 이런 것도. 그런데요 막상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어머니가 진술할 때는요 칼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었던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인간은 이 멸망을 당해서 마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간 죄, 그리고 그 죄 가운데에 그 죄된 상태에서 내가 행했던 많은 행위의 죄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 다 그분이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그 마이클 조던이 25년 전에 경기 다 끝나고 나서 자기가 신고 뛰었던 농구화를 벗어서 아유 수고 많았어 볼보이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저 신발이에요. 25년 지난 얼마 전에 저 선물로 받았던 볼보이가 저걸 경매에 내놨거든요. 얼마에 팔려나갔는지 아십니까? 아유 놀라지 마세요. 29억 원. 와 여러분 저 정도면요 꼬랑내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향기로운 향취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거 저한테 줬으면 그냥 거의 코를 박고 너무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 마이클 조던의 농구화의 가치가 29억 원, 그렇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예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 팔아도 내게 영원한 생명과 그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요 뭔가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내가 막 팔고 다 해도 이건 어마어마해요. 그때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거 가져.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내가 몸부림을 쳐도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거 받아라. 선물이야. 그런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나 필요 없어요. 아, 그 저리 치우세요. 주신다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나에게 주세요. 내가 받겠습니다. 그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억하시죠 여러분?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 저 사람이 입었던 저 알록달록한 옷이요 그 당시에 날개도 친 듯이 팔렸다 그래요.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인물도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뒤져보면 그 장 안에 또 꾸기꾸기 그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요 이 신창원이가 감옥에서 나중에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말, 예수 안에만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신창원이 나중에 참회의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이에요. 들어보세요. 청송교도소에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중병을 앓고 계셔서 교도소에서도 치료를 포기했지만 가족들도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마지막 날까지 가족을 원망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원인은 자신에게 있으면서도 가족과 사회만을 원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다 범죄자입니다.
죄질로 따지면 사실은 신창호 씨가 더 무겁지 않을까요? 아니, 온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노인, 구원의 선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 제 아무리 이게 귀해도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한테 갈게. 내가 너를 쉬게 할게가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선물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과 변화를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선물을 다 갖춰 놓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결과 마음이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인생 무겁지만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던 마음의 평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늘 교회 생활을 해왔죠. 교회 생활을, 성경 알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로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힌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그날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방 안에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너무너무 흥분되고 너무 감격되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방 안을 막 그냥 빙글빙글 돌았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심지어는 막 춤을 췄다니까요. 춤을 막 춤을, 제가 이실직고 하지만 저는 몸칩니다. 그래서 뭐 춤이라든지 뭐 율동 이런 거는 정말 빵점이에요. 그런 제가 자발적으로 막 춤이 나오고 막 그냥 환호가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감격이 되고, 며칠 후에 할아버님 인사드리려고 갔더니 할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한의사셨는데 환자를 볼 때 늘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너 얼굴이 변했다. 할아버지가 캐치를 하신 거예요. 아, 우리 손자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이 훤하게 바뀌었던 것이죠. 물론요,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분들이 다 저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냥 묵직한 그 화로불처럼 그냥 밋밋하게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더 그냥 불타오르는 막 그냥 그러한 장작더미처럼 확 불타오르면서 막 기뻐가지고 난리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식이 되더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야 맙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인생 전체의 회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를 시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을. 아유,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이거 삶이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아유, 좀 그때부터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거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에게 오래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질문을 한 가지 던졌습니다. 새에게 있어서, 날아가는 새요,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과연 무거운 것인가?
세계 날개는 과연 거추장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세계에 있어서 날개는 무겁게 우리가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정작 세계 이 날개는 자신을 자유케 하는 날개입니다. 이 날개로 말미암아 새는 창공을 날아오르고 온 천지를 날아다니며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인생의 헛헛함과 늘 버거운 무게를 느끼며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자유를 주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고 우리의 삶의 기쁨의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9절 30절에서 바로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전에 그 김동규 집사님께서 영상으로 간증하실 때 불렀던 노래 한 소절 기억하시나요? 두려워 말라. 이 노래,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은 이 노래 모르실 테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 느끼세요. 즐기세요. 아, 기독교인들은 이런 노래 부르는구나. 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구나.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굴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붙잡아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리라.
주세요.